올해 부처님 모신 날은 5월 14일입니다. 이제 두 달 정도가 남은 건데요. 부처님 모신 날 봉축 행사를 앞두고 전국 사찰과 단체가 연희단, 등 만들기 등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주 봉축위원회는 올해 연희단을 지역 전 사찰로 확대해 봉축 행사를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준비가 한창입니다. 광주지사 이병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광주 무등산 문빈정사. 법당안이 사뭇 진지합니다. 주지 법선스님의 연희단 율동 설명에 나이 지긋한 노보살님은 선뜻 따라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설명을 들을 때와는 달리 직접 행동으로 옮기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무에 빠져 열심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한데 모여 음악과 춤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신명나게 표현합니다. 동작도 편하고 노보살님들이나 젊은 보살님들이나 다 같이 이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아주. 광주불교연합회는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연희단을 사찰 신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각 사찰을 순회하며 율동을 직접 교육하고 있습니다. 연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연희단 일원으로 율동을 함께하며 즐거움도 같이 나누자는 취지입니다. 빛골 관등의 봉축 행사에 새롭게 선보일 연희단을 위해 각 사찰의 안무 지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도님과 스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다들 열심히 해주시는데요. 다가올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기대됩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올해 봉축 행사를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축제로 만들어가자는데 뜻을 모으고 연희단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도들과 사찰도 호응이 좋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도들도 그걸 함께하니까 너무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봉축 행사가 단순히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동참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봉축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희단에게 박수와 환영을 보내는 관람객이 아니라 신도들이 일원으로 참여해 즐거움과 환희심을 함께할 빛골 관등 음악회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BTN 뉴스 이병주입니다.